스키마 네 번째 에피소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나와 있어요. Liquor insert or 이전에 봤던 겁니다. 아티스트 테이블에 이런 것을 넣겠다 이 말이죠. 리절트 결과도 나오겠죠. 같이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 다음에 nil이에요. 1은 이 DB 테이블에서 이번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로우의 숫자가 몇 개냐는 거예요. 하나죠. 하나니까 1. 요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nil은 return 되는 값. 우리가 return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nil입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return 값이.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return 값 지정했던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Liquor insert에서 result가 나올 수도 있죠. 요거는 스키마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건데 스키마를 이용했을 때는 return되는 값이 또 달라요. 그죠? return되는 게 다릅니다. 이런 방식. 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니까 이렇게 insert all 해서 DB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요걸 하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처음에 존 콜트레인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다음에 주피터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다음에 하나 더 넣어볼까요? 그래서 슈퍼맨도 넣을 수가 있죠. 한꺼번에 여러 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게 되면 이렇게 자, 이번에 영향을 받는 것이 셋이 세 개죠. 세 개니까 셋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요 스키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씩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리턴되는 값도 훨씬 더 상시한 뮤직DB 아티스트 스키마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 필드들이 다 리턴되죠.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insert all인데 앞에 DB 테이블이 아니라 그냥 스키마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도 적을 수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완전하게 insert의 경우에는 완전한 어떤 스키마 형태 모듈 형태가 있고 여기는 그냥 아티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만 따로 들어가 있죠. 이 두 가지 형태에서 다르죠.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 다음에 다섯 번째 스키마 오븐 파일을 볼까요? 오븐 파일에서 따르고 있는 건 delete입니다. delete all 그래서 delete al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 지울 수가 있죠. 지울 수가 있고 지금 만약 지우게 된다 그러면 전체가 다 지워지게 되죠. 리턴되는 값이 33개가 들어있으면 트랙이 33개가 있으면 33개가 리턴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만 지우려고 한다. 타이틀이 Autumn Leaves인 것만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 해볼까요? 얘는 이렇게 에러가 떴네요. 그렇죠. 지금 얘가 여기 붙어서 그래요. 위로 올려서 다시 한번 역시 또 에러가 떴네요. source tracks, front tracks, title, autumn leaves라고 하는 게 없답니다. 없으니까 왜 없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n을 더 붙여서 한번 넣어볼까요? 하니까 이번에는 return 되는 게 1, 하나가 return 됐어요. 그래서 autumn leaves가 제거되었습니다. delete from, 그죠? return 되는 게 1이죠. 지워졌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왜 갑자기 튀어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퍼 인서트, 인서트에 느낌표가 붙어있는 거 느낌표가 붙어있는 거는 이제 레이저하는 거예요. 에러가 있을 경우 에러가 있을 경우 레이저 하라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뭐 잘 들어왔습니다. 아쉽게도 뭐 딱히 레이저 된 건 없네요. 하나에 뭔가를 넣었습니다. 데이터 하나 넣었고 이걸 하려고 그랬군요. 이번에는 얘를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는 방식을 불러오는 방식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트랙에서 from t 이름이 the moon train 그죠? 타이틀이 moon train이 되게끔 복사해서 moon train 되게끔 그죠? from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죠. 이렇게 불러오면은 한번 볼까요? 그래서 t 이렇게 트랙 t 스펠링 the moon train 이렇게 났습니다. 자 퀘리 떴죠? 자, repo all 요걸 왜 지정을 안 했군요? 다시
쌀 Q라고 하겠습니다. Q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Q. 이리 왔었습니다. The moon train query that do not have a scheme I need to explicitly has a select clause. 그렇죠. Select가 빠졌네요. Select nodes 되겠죠. 해서 where 있고 다음에 select 해서 뭘 select 할까요? T. 뭐 title 넣어주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됐나요? Q 눌러주고 바로 리포 Q.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트레인이 지금 두 번 들어있네. 두 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요것을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어렵게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든 이 과정을 간단하게 하는 게 바로 getby입니다. 리포 getby. 트랙, 타이틀 이렇게 하면은 방금 위에서 제가 지정했던 거 불러오는 과정들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죠. 이렇게 getby. 그죠? 자, L가 떴습니다. 뭐라고 떴나요? 이번에는 I must only result back at 2 in query. 그러니까 아 그렇죠. getby는 하나의 값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문트레인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delete all 해서 다 지워버리죠. 다 지워버리고 33개를 다 지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를 집어넣죠. 자,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면은 이렇게 하나 불러왔겠죠. 이제 하나 불러왔습니다. 그죠? ID는 35번이고 인덱스는 1번이고 등등 타이틀은 이러하고 이렇게 결과가 리턴돼서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뭔가를 불러오기 위해서 from t in tracks where t the title equal the moon train the moon train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에다가 또 하나 더 있어야겠죠. select 해서 또 뭐 뒤에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줄여놓은 것이 리포 getby.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